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꽃가루 될지 몰라요. CEO 아바타 시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CEO 아바타 시바타. 오늘은 이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망하는 이유. 왜 망할까요? 뭐 망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오늘은 또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여러분이랑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망하는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 안 망하는 데가 뭐냐면 대기업이 잘 안 망합니다. 그러면은 왜 대기업이 잘 안 망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규모가 커서 안 망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규모가 크면 더 잘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이거 강연을 듣고 있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작은 규모나 자영업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작은 사업자거나. 근데 그 작은 사업자랑 대기업이랑 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대기업 대 비대기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대기업 대 비대기업으로 따졌을 때 명확하게 차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기업은 멍청하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이것저것 자꾸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이라는 걸 계속 찾아야 돼요. 그걸 알아요. 왜냐면 안주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대기업은 체감적으로. 근데 어때요? 우리 일반인들은 한 번의 성공에 되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영속됐으면 좋겠고 유지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개인 레벨로 내려가면 똑같아요. 개인 레벨로 내려가면 뭐나 내가 수능 한번 잘 본 걸로 사람들이 인생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공무원은 노후가 안정적인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방 시험으로 끝나는 게 되게 크다고 봐요. 한 방으로 통과하면 그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다 이렇게 한 방으로 끝내고 싶어 하고 한 번의 성공으로, 한 번의 성공으로 되게 뭐냐, 평생 울고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망합니다. 왜냐면은 미래에는 불확실성이 잔뜩 놓여 있고 경쟁자가 있고 뭐 어떤, 근데 내부적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뭐 코로나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하게 사업을 해요. 체인지 그라운드 말고 제가 이제 더비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영어 서비스를 하면은 어떻게 저희는 계산을 하냐, 우리가 영어로 했을 때 총 올릴 수 있는 매출이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뭐 10년 동안 영어 서비스를 가자, 20년 동안 영어 서비스를 가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럼 20만 명의 우리의 잠재적 소비자가 있으면은, 그럼 우리가 서비스가 뭐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뭐 1년 구독자로 모두 구독 모델로 해서 월 만 원에서 뭐 깎아줘 갖고 10만 원이라고 쉽게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20명 있으면 200억의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200억의 매출을 내면 이 비즈니스는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사후 관리는 해주겠지만 더 이상 거기서 뭔가를 더 해보려고 노력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상관없는 비즈니스에 나갈 거예요. 왜? 영어를 잘한다고 계속 그걸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시장이 거의 우리가 필요한 고객한테 다 했으면은 그다음부터 불필요한 고객한테 막 이렇게 막 얍실하게 막 이렇게 꾸며갖고 뭐 해갖고 하는 건 저 좀 호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느슨한 유대를 봤을 때 가장 큰 바운더리가 뭔지 우리가 확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본데 아니면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프레젠톡을 개발했는데 이런 관련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어떻게 이 사업 하나로 먹고 살려고 하는지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면은 이 업체로 가장 큰, 이런 비슷한 플랫폼으로 가장 큰 업체가 슬라이도라는 업체예요. 해외 업체고 그게 뭐 체코인가 슬로바키아에서 창업자들이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진 건데,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고 제일 이게 규모가 큰데 전 세계 매출이 1년에 80억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직 도메스틱 비즈니스, 국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럼 우리는 뭐 천만 원만 해도 잘한 건데? 그런 거. 매년 여기선 천만 원만 나오고, 일단은 우리는 이걸 우리가 만들려고 개발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이게 손 들고 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구 갈지도 모르고. 근데 딱 올리면은 제일 많은 거 딱 대답해주면 되게 리저너블하고, 저는 항상 공돌이기 때문에 최적화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을 만족시켰다는 걸 전 되게 높게 치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톡을 당장 우리가 쓰면서 다른 사람, 우리가 쓰면 우리가 원래 있는 업체한테 낼 돈을 따져보면 그걸 개발비로 갖고 와서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제일 잘하니까 저는 장담하는데 똑같은 서비스 중에서 저희께 압도적으로 슬라이드 포함해서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매출까지 내면은 윈윈이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 관리하는
관리하는 개발자 하나랑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만 두고 또 다른 비즈니스로 옮깁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가 터질 때만 관리하는 거지 뭐 상시로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 이거는 사실상 B2B이기 때문에 뭐 수요가 있을 때만 그때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젠터 아이디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매몰돼 갖고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개의 크기를 따져보고 그걸 꽉 채우면 나간다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개를 확장시켜야 되거든요. 이건 더럽게 어려워요, 진짜. 이거는 뭐 트렌드 뭐 세터 뭐 이래야 되고 아무튼 뭐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되고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가 있으면은 조금 확장시킬 수 있겠지만 완전 패러다임을 새로운 걸 만든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언젠가는 도전을 하겠지만 언젠간 완전 남들이 안 한 비즈니스도 저희도 되게 하이리스크를 가겠지만 당장은 저희 직원들이랑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을 벌면은 저희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중공익 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리회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이에요. 그냥 뭐 여러분 우리가 재단이 아니고 우리가 비영리가 아니고 뭐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 하는 활동은 돈을 벌지 않을지언정 사회공헌 사업이고 비영리 사업이라고 주장을 해도 수익이 안 나니까 결국에는 그게 성공하면 주식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구매력 사람들이 우리한테 구매할 수 있는 우리 그 뭐냐 그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더 구매를 많이 어떻게 뭐랄까 트리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여러분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다 영리 활동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뭐 사회공헌 활동은 뭐 사회공헌 활동이라 부르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저희는 더 많이 하고 싶고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랑 뭐 어떤 여러분들한테 과금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는 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그거를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적 동기라는 게 있는데 저는 회사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회와 내가 윈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승자가 여러 명 윈윈윈 고객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사회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나가는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성공에 집착해서 그거를 끝까지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뭔가 더 하면 나올 건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망하는 이유는 여기서 한 단계 나가는 거죠. 그럼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기업이 여기서 망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가 성공했을 때 그게 성공하면 쭉 나가는 건데 작은 거를 많이 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알고 진출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좋아 보이면 진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핫하다던데? 망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뭐를 진출할 때 일단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를 지금 얘기는 뭐예요? 망하는 이유가 하나에 계속 집착해서 망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은 집착한다는 거 뭔가 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생뚱맞은 거 할 필요 없이 여기서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를 들면 출판을 업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은 확장성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한국어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뭘 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해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어요. 왜? 이거 우리 저작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해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출판업 자체를,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독서 모임, 유료 모임을 하자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프레질하다고 생각해요. 막 딴 사람들한테 그게 기회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기회로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모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개념이 미니플렉스거든요. 거기가 스터디도 하고 창업자들도 와서도 일도 하고 크리에이터들도 와도 일도 하고 뭐 영어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독서 모임이라는 우리가 오프라인 트래픽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 카페에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할 때 우리 카페 가면 우리 커피를 사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빡독 이런 거 할 때 어디 이렇게 대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카페 사장님들이 그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냐고 두 번 하시면 안 되냐고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웃죠. 그걸 뭐 몇 명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만약에 우리 카페였으면 그 수익이 고스란히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여기서 생뚱맞게 태양광 한다 그러면 웃긴 거예요. 거기서 태양광이 핫하다는데 전기자동차 핫하다는데 이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냥 내가 뭣도 모르는 거에 뛰쳐 들어가면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뭐를 하나를 성공했다면 임계점을 넘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파생한 히든 에셋들이 되게 많아요. 왜? 딴 사람들한테는 어마하게 접근하기 어렵고 얻기 어려운 어떤 형태의 자산들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되게 무서운 애들이 뭐냐면 플랫폼 회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마존이랑 알리바바는 어떻게 다 핀테크 회사가 돼갖고 다 사실상 금융회사예요. 아마존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 이거 보고 소름 돋았는데 미국에 뭐 3천 몇만 명의 계좌가 없대요. 근데 이 사람들 아마존에서 물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프트 카든가 아무튼 캐시로 충전하는 걸로 해서 얘네가 계좌에다가 돈을 충전시켜줘요. 그러면 계좌가 있는 것처럼 쓸 수가 있고 포인트를 2.5% 2% 주기 때문에 어때요? 은행 이자보다 세요. 알리바바도 거의 뭐 준금융업체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진짜 어느 정도로 얘네가 핀테크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냐면은 우리나라 여러분이 프리랜서나 어떤 회사가 없다면은 여러분 대출받기가 오지게 어렵거든요. 근데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신용점수라는 게 따로 있어요. 무슨 미즈 뭐 뭔가? 뭐가 있어갖고 거기 엔트 파이낸셜인가? 뭐 그거 뭐 개미 어쩌고저쩌고 파이낸스가 있어요. 걔네 거기에 뭐 속해 있는 뭔데? 거기서 신용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게 중국에서는 그게 수액이래요. 내가 여기 신용점수 몇 점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되게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아마존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이 자영업자들이 대출받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얘네가 물류를 뭐 갖고 있는지 얘네가 현금 흐름이 어떤지 얘네가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거 갖고 다 금융업으로 진출하는데 아마존이랑 알리바바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알리바바는 애초에 금융회사가 되려고 이걸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갔고 아마존은 금융회사가 될 마음이 없어요. 아마존은 다른 방향으로 고객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입점에 있는 상인들도 고객이고 이 소비자들도 고객이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더 원활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금융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히든 에셋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든 에셋 아마존이 여러분 아마존 영업이익의 60% 이상 거의 70%가 AWS 서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존은 여러분 책 파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그거 이제 다 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희는 서버가 터지니까 서버를 큰 거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남은 서버를 다 빌려주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영업이익의 70%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히든 에셋을 활용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진출해야지 내가 이거 잘한다고. 그러니까 아마존도 그 핸드폰 뭐 파이어폰인가 뭐 아무튼 그거 갖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존이면 다 성공해야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든 에셋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잘 찾아보고 그렇게 야금야금 진출해야지 아니면은 히든 에셋이 없으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진출해야지 그냥 내가 망할 것 같다 다른 거 한다 그러면 무조건 또 망합니다. 아무튼 오늘 망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번 성공에 오히려 성공을 한 사람들인데 한번 성공에 계속 집착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진출해야 되는데 진출할 때 생뚱맞게 나가면 진출한다. 진출하면서 그래서 망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졸꾸러기 기분들은 좀 현명한 판단. 그러니까 한 번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집착하지 말고 자격증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어디 입사한 거에 집착하지 말고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항상 새로운 걸로 나갈 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 그건 안티프레지라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